같이 트리를 만들어보자. 왜 이렇게 추워? 진짜 예쁘다. 코에 장착 해줘야지. 짜잔. 너무 귀엽지? 저 미쳤지 않아? 진짜 크리스마스 같아 이제. 예쁘지? 안녕 프리미들. 굿모닝. 배지도 굿모닝. 배지 방금 일어났어요. 아, 내가 오늘 진짜 오랜만에 나 혼산 찍고 싶어가지고 저번주 일주일에 거의 5일을 일하고 이번주 좀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쉬는 김에 카메라를 켜봤어. 근데 나 오랜만에 나 혼산 하니까 너무 뭔가 어색해. 밥을 먼저.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올해 트리를 할까 말까 진짜 고민했거든. 왜냐면 트리를 하고 나면 좋은데 그 치우는 게 진짜 일이잖아요. 결국 하기로 결정하고 새벽에 고터를 갔다 왔어. 너무 좋은 게 밤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 역시 이 팁인가 봐. 조금 필요한 것들 사고 오늘 이따가 프링이들이랑 같이 트리 오너먼트 다는 거 할 거야. 왜냐면 내가 홍콩에서 오너먼트 이쁜 것들을 또 많이 사왔거든요. 그거랑 어제 산 거 몇 개랑 작년에 샀던 거 몇 개랑 해가지고 섞어서 이번에 같이 트리를 만들어보자. 짜잔 프링이들. 나 커피 사러 가려고 옷갈아 입고 왔어. 이건 요즘 내가 진짜 잘 입고 다니는 아우터인데 이게 되게 뽀용뽀용하니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안에 니트도 진짜 따뜻해.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많이 입고 다닌답니다. 프링이들 왜 이렇게 추워? 날씨가? 아니 어제 조금 따뜻해졌는데 왜 이렇게 추워? 새벽 도착. 내 신발 너무 귀엽지, 프링이들? 어그 신고 나왔어. 커피 샀지. 그란데 사이즈로. 들어오면서 너무 추워가지고 난 얼죽한데 뜯어 먹어야 되나 생각을 잠깐 0.1초 했지만 역시 난 얼죽하지. 근데 프링이들 첫눈 봤어요? 저번에 첫눈 잠깐 왔잖아. 난 못 봤어. 그때 잤거든. 릴리라고요? 꽃이? 백합인데요? 네, 밥백합이라고. 아, 한시도 좋고 러블리 해요. 아, 역시 집이 최고네요, 프링이들. 짠! 예쁘지? 이제 이거 꽃 화면에 옮겨 담고 트리 언제 할까? 지금 어제부터 머릿속에 트리 생각밖에 없어. 꽃을 옮겨볼 건데 진짜 예쁘다. 향기 뭐야? 이거 진짜 향기가 많이 나네, 다른 것보다. 어때? 진짜 이뻐, 그치? 이 화병에는 오히려 이렇게 포인트 되게 몇 개만 하는 게 예쁜데? 나는 항상 좀 많이 했었거든. 아, 이게 더 예쁘구나. 역시 사람은 뭐든 경험을 해봐야 돼. 아, 그리고 이제 내가 옷 정리를 해야 돼. 방 두 개가 드레스룸인데 꽉 찼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예쁘게 하려고 막 옷걸이 색깔이랑 이런 거 같은 제품으로 해서 딱 다 맞춰놨는데 이게 옷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 맞출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쿠팡에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사거든요? 그래서 옷걸이를 또 50개를 주문해놨어요, 지금. 프링이들이랑 같이 옷 정리를 할 거야. 나중에 진짜 플리마켓 하면 좋을 것 같아. 플리마켓에서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하고 싶거든요. 근데 2년 뒤에 꼭 그거를 하려고 하고 있어. 거의 한 번 입고 안 입은 옷들 진짜 많고 아직 택 안 뗀 옷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끔 아까워, 그 옷장 가면은. 프링이들 옷 정리를 시작해 볼게요. 내가 옷걸이 오기 전에 그냥 여기 다 바닥에 버려놨거든. 그래서 하나씩 걸어야지. 요거는 내가 얼마 전에 무신사 보고 내 돈 내산한 니트인데 와 이게 진짜 따뜻하더라고. 이거 입고 실내를 갔는데 너무 더운 거야. 여름인 줄 알았잖아. 이거 입으면 되게 핏이 예뻐. 내가 얼마 전에 산 키티 목도리. 귀엽죠? 이거는 러브이즈트루에서 또 많이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예쁜 후드가 왔어. 발레 코어처럼. 리본이 심지어 펄이 있는 실버거든요? 너무 예쁘다 이거. 그리고 이거는 바닐라 니트. 아,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브랜드야. 이렇게 니트. 사실 요즘에 내가 스타일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보다는 진짜 편한 거를 추구하는 것 같아. 예전에는 진짜 핫한 거 많이 입었잖아요. 이제는 약간 봄, 여름에는 진짜 핫하지만 겨울에는 좀 편하고 누구나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보여주고 싶은 옷이 하나 또 있어, 예쁜 거. 이게 마르디에서 나온 코트인데 아,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 너무 예쁘지 않아? 여기 모자 하나 딱 써주네. 너무 예쁘지 않아, 프링이들? 커피 하나 들고. 나 이러고 나가고 싶어, 지금. 근데 갈 데가 없네. 배지야, 엄마 어때? 또 내 돈 내산한 원피스가 있는데 이거 아직 택도 안 뗀 원피스예요. 이거 봐.
오프숄더 원피스인데 여기 딱 조여가지고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 아 이것도 입어야 되는데 바쁘고 할 일은 많고. 잠깐 제 옷 소개를 해봤어요. 앉아봐 베베, 앉아봐. 우리 할 얘기 있잖아. 제가 베베를 입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베베는 이제 저의 가족이 되었어요. 진짜 저의 가족. 아 배찌 이거 줄게. 알았어 알았어. 배찌 베베가 먹고 있는 영양제 거의 다 먹었어 이거. 베베 손 옳지. 배찌 앉아 꼭. 아 배찌 꼭 옳지. 베베는 아직 엎드려랑 손밖에 못하거든. 여튼 저는 베베를 입양해서 저에게 딸이 생겼어요. 외동주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이거 후링이들이랑 같이 언박싱 하려고 한 달 전에 받은 건데 여기 냅뒀어. 파우더룸에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쿠쿨포에서 온 선물이네요. 우와! 이거 봐! 시딩 키트 너무 예쁘지? 이거 펜슬깎이도 주셨네. 이게 원래 나 있거든요 이거? 여기 나 쓰던 거 있거든요? 컬러가 다른가? 아 똑같네 컬러는. 아 새로 나온 게 이건가 봐. 듀 베이지 컬러가 새로 나왔나 봐요. 새로 나온 컬러 발라볼까? 어? 발색 연고야? 지금 보이세요? 아 근데 내가 지금 핸드폰이어서 잘 안 보이지. 로지 듀 이것도 해볼까? 핑크 이쁘다 그치? 이거 눈두덩이 해도 예쁠 것 같은데? 아 눈이 핑크핑크해졌어. 이쁘죠? 이거는 더 툴랩 프리지아. 우와 되게 모찌 같아. 너무 귀여워. 뭔가 계란 같지 않나요? 두께감도 은근 있고 이게 되게 촉감이 신기하다.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제 여기 퍼프 케이스에 넣어주면 어때? 나의 계란. 어, 여기 투컬포에서도 모찌 퍼프 주셨네요. 요즘에 이렇게 두꺼운 퍼프가 유행인가봐. 아 이거 투쿨포 진짜 궁금했는데 이건 처음 보는 케이스거든요? 와 완전 오렌지야. 이거 봐 완전 오렌지. 아 이거 예쁠 것 같은데. 7번 이거 발라볼게요. 오늘 바른 립은 뮤드 드리즐밤에 로즈 베이컬로 발랐거든요? 이거? 이것도 되게 좋아. 촉촉하고. 살짝만 지우고. 어때요? 이쁘지? 나 너무 생눈으로 있었으니까 마스카라라도 해볼까봐. 이 마스카라는 AOU 마스카라인데 꺾어서 쓰면 더 엄청 좋다고 해가지고 나도 한번 꺾어서 써보겠어. 아 이거 솔을 꺾어 쓰니까 훨씬 편하긴 하네 바를 때. 이 정도만 할까? 블러셔도 조금 해볼까요? 블러셔는 바닐라코 글리머 이 컬러랑 리파인드 이 컬러를 섞어서 해볼게요. 요즘 섞어서 하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 코에도 살짝 해줘야지. 느낌 알지? 점까지 찍으면 프리저 메이크업 끝. 으아! 베베 왔어. 베베 이제 다 자고 나왔어. 오늘 피곤했어? 응? 지금 밥 기다리고 있어. 돈가스랑 마제소바 시켰지롱. 맛있겠지 얘들아. 너넨 밥 먹었잖아. 알았어 알았어. 아! 짠 프랭이들 제가 좋아하는 돈가스집이에요. 마제소바랑 등심 돈가스 1인 세트. 요즘에 나 드라마 보거든. 힘센 여자 강남순 거의 다 봤어. 두 개 나왔어 두 개. 어제 좀 보다 말았는데 어디까지 봤지? 맛있어. 난 소금 찍어 먹는 게 맛있더라고.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프랭이들. 마제소바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 나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이 집에서. 너무 맛있어. 밥 먹고 트리하고 먹까. 지금 드라마가 절정이야 절정. 짜잔 프랭이들 어때? 내가 어제 트리 펼치고 전구까지 싹 감아놨어. 이쁘지? 이거 내가 작년에 고토에서 산 트리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 여기 밑에 두려고 말도 데려왔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유니콘 얘도 있어. 스노우볼 두 개. 어때? 진짜 예쁘지? 불 꺼볼까? 지금도 너무 예쁜데 오너먼트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일단 내가 홍콩에서 사온 오너먼트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스케이트.
진짜 이쁘지? 이거 봐. 나의 로망. 파리에서 프로포즈 받는 거. 내 로망. 이쁘지? 진짜 미쳤지 않아? 이틀이랑 오너먼트 다 합쳐서 10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작년 거랑 합쳐서. 얘는 뭐지? 아, 강아지. 내가 사놓고 기억이 안 났어. 둘 다 베베 닮았어. 배치 닮은 것도 사고 싶었는데 없었어. 아, 그리고 얘는 무지개. 발바닥. 진짜 귀엽지? 이제 홍콩에서 사온 건 이렇게 끝이 났고, 그리고 이렇게 고토가니까 귀여운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고양이랑 솔방울 든 다람쥐로 샀어. 발레리나 튜튜. 골드랑 화이트. 마차. 핑크 기차. 참새도 있어요, 참새. 너무 귀엽지? 중간에. 여기보다는 여기다. 와우. 우와. 보여, 프린이들? 잘 안 보이나? 불을 끌까? 얘 다람쥐도 놔볼게. 그냥 이렇게 위에 얹히더라고. 어때? 짠, 프링이들. 너무 이쁘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이쁘다. 크리스마스 같아, 이제. 베베. 아, 오너먼트들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 많이 남았어, 지금. 하고. 트리 하나 더 하고 싶다. 미니 트리 하나 더 할까? 오너먼트 남았는데. 아, 진짜 영롱하다. 홍콩에서도 사길 잘했어. 왜 이렇게 이뻐? 아, 프링이들, 여튼 이렇게 오늘 나의 뿌듯한 하루가 끝났어. 어제부터 머릿속에 트리밖에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트리 완성하니까 나 오늘 하루 할 일을 끝냈어. 트리 고민하고 있다면 무조건 무조건 트리 하세요. 진짜 이거 기분 전환 제대로야. 아, 너무 이뻐.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너무 급 마무리인가?